안녕하세요. 마이 스케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딩 포인트 코리아가 개발한 프레임 모델러 익스텐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모델러 익스텐션은 구조 모델링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모델링이 끝난 후 물량 산출, 수량 산출, 거푸집 면적 산출 등을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 모델러를 설치를 하시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툴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물량 산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아이콘들은 구조 모델링과 관련한 아이콘들이고요. 우측에 있는 아이콘들은 그리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업데이트에 관련된 그런 아이콘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케치업에 구조 도면을 띄워놨는데요. 이 도면을 바탕으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모델러 아이콘 중에 컬럼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보시면 제일 위에는 공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래쪽에는 기둥의 기호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규격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CAD Select는 도면에서 직접 그리는 방식이고요. Manual Input 같은 경우에는 기둥의 크기를 미리 입력을 해서 이 입력된 크기의 기둥을 바로 그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둥의 이제 가로 세로 부분하고요. 높이 값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포인트 셋은 삽입점입니다. 그래서 코너 플러스 마이너스 뭐 센터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변경을 해 보시면 왼쪽에 이미지로 어디가 삽입점인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하실 때 편리한 삽입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둥은 두 가지 종류로 제공을 합니다. 사각 기둥과 원형 기둥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머티리얼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거푸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머티리얼을 제공을 합니다. 원하시는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하시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 매핑은 나중에 그 거푸집 물량 산출에 이용되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둥을 CAD Select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pply를 누르시면 기둥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구조 평면에서 해당 기둥의 대각선점을 이렇게 두번 찍어주시고요. 기둥의 가로 세로 부분이 정의가 되고요. 높이 부분은 직접 VCB 창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단면도가 있는 경우에는 단면에서 클릭을 하셔서 정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그 기둥이 올라가 있는 높이까지 이렇게 갖다 대보면 VCB 창에 4150이라고 높이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만 해주시면 기둥이 작성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좀 전에 그렸던 기둥 크기대로 똑같이 빨간색 바운더리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똑같은 기둥을 바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같은 크기의 기둥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또 다른 기둥을 넣어볼게요. 다시 컬럼 아이콘을 누르고요. 컬럼 기호를 바꿔주고, 다시 어플라이. 자, 이렇게 기둥의 가로, 세로를 정의를 하고요. 높이 값을 다른 기둥에 참조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만 해주시면 나머지 기둥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둥을 그린 다음에 클릭해서 엔티티 인포 창을 보시면 레이어가 기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동으로 레이어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둥 기호가 있고요. 데피니션에서는 같은 기둥인데 몇 번째 기둥인지를 이렇게 샵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의 최적이 나오고요. 아래쪽에 공종이 스테이터스 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FC도 자동으로 IFC 컬럼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추후 그 구조 모델링을 완성을 하신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IFC를 익스포트하시고 레빗 같은 툴에서 열게 되면 바로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지정했던 그런 속성들이 다 IFC 포맷에 합쳐져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편의 기능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기둥 하나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C3라고 하고요. 자, 어플라이 눌러서 이렇게 기둥을 한 가지 더 배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Shift 키를 누르고 나머지 기둥을 삽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둥 부분에 모델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모델러에서 빔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기호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뎁스하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보시다시피 뎁스는 이쪽 길이, 높이는 이쪽 길이입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플러스로 해 보겠습니다. 자, 500에 550. 그 다음에 삽입점은 센터로 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를 누르고요. 자, 중심점에서 중심점을 클릭을 해서 볼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지금 단면도에서 보시면 볼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그려졌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넣게 되면 아래쪽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신 다음에 수정도 가능한데요. 자, 이건 어떤 객체든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 모델러로 그리신 객체들은 수정이 가능해요. 자, 지금 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에디트 프레임 모델 누르시면,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서 값을 마이너스 550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래로 550이 향하도록 보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볼이 이렇게 그 연속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겹침 물량이 발생을 하죠. 기둥하고 지금 보가 지나가는 부분에 겹침 물량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모델링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프레임 모델러에서 겹침 물량들을 다 빼내줄 수 있거든요. 자, 볼을 몇 개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클릭해서, 자, 위치가 잘못됐는데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센터로 맞춰주고요. 어플라이. 자, 중심점을 클릭을 해서 볼을 작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볼을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벽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서 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공정은 조적으로 하고요. CAD Select하고 Manual If 두 가지가 있는데 Manual If 먼저 해볼게요. 자, 벽 높이는 3000이고요. 자, 삽입점은 코너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우측 하단입니다. 자, 어플라이를 누르시고요. 먼저 벽의 두께를 두 점을 찍어서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벽체의 길이를 클릭을 해서 인식을 시켜주시면 벽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벽하고 보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높이를 재보면 3600만큼 벽이 올라가야 딱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얘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벽체를.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에디트 프레임 모델 누르시고요. 벽체 높이를 3600으로 바꾸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높이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른 벽들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3600으로 바꾸고요. 삽입점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을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형태에 맞게끔 다각형으로 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Select를 눌러주시고요. Apply를 누릅니다. 벽 기호는 W2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실 때는 길이 값을 먼저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길이 값을 먼저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CAD 도면을 따라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클릭했던 점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이 값은 Z축값만 참조를 하니까요. 요보 하단 쪽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각형의 벽 형태도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슬래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서 슬래브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여기 시크니스 보시면 아까 보 작업할 때처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클릭했던 곳에서 Z축으로 위쪽, 아래쪽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대로 마이너스 300 놔둘 거고요. 생성 방식은 직사각형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불규칙형 다각형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어플라이. 자, 끝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데요. 클릭하실 때 Shift 키를 꼭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규칙한 그 다각형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찍었던 곳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다각형 슬라브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Shift 키를 누르지 않으시면 여기 3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삼각형으로 된 그런 슬라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사각형으로 그릴 거니까요. 직사각형으로 하고요. 자, Apply 누르고 기둥의 끝점에서 끝점으로 클릭을 해서 네, 이렇게 슬라브 모델링을 했고요. 자, 보시면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마이너스 30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높이 값을 대략 재보면요. 위쪽으로 한200 정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다른 구조부재처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에디트 프레임 모델. 자, 2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 도면하고 일치하는 슬라브를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서 컷오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옵션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의 원형, 그 다음에 컴포넌트, 서브트랙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각형 형태로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도면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면도를 열었고요. 이 정면도를 벽체에다 갖다 붙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이콘 클릭하시고 투 포인트 렉탱글 OK 버튼 누르신 다음에 개구부가 되는 쪽을 두 점을 찍어주시면 벽체가 바로 뜰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원형 같은 경우에는 투 포인트 서클을 누르시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두 점만 찍어주시면 원형 개구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원형이나 사각형이 아니라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유용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평면상에서 개구부 형태를 간단하게 면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컴포넌트로 만듭니다. 메이크 컴포넌트.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 창에서 해당 컴포넌트를 찾고요. 자, 클릭을 하면 배치를 할 수가 있죠. 자, 벽에서 원하는 오프닝 부분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일단 에디트 탭을 누르시고 글루트를 애니로 바꿔주시고 컷 오프닝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벽에다 배치를 하신 다음에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컴포넌트 OK 버튼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프닝이 생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옵션은 서브 트랙트인데요. 실제 객체를 솔리드 그룹이나 솔리드 컴포넌트로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묶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를 하고요. 자, 개구부가 될 부분에다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고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콘 클릭, 서브 트랙트 선택,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벽을 찍어주면 지금 그룹으로 배치했던 부분에 이렇게 오프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씩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뚫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툴이 있어요. 라인 툴은 견적을 산출할 때 길이값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능인데요. 자, 클릭하시고요. 공정 선택하시고, 품명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서, 예를 들어 뭐벽 길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물론 벽은 자동으로 길이값이 산출이 되긴 하는데요. 뭐벽 둘레 값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라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라인 작업이 완료가 되는데 라인 작업이 완료가 되면서 바로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공정도 들어와 있고요. 정의된 이름도 들어와 있죠. 나중에 수량 산출을 해보시면 이렇게 품명이 라인으로 되어 있고 길이값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값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라인 툴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그리드하고 3D 그리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D 그리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리드를 XY로 짜실 수가 있고요. 3D 그리드는 이쪽에서 높이까지 포함된 그런 그리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2D하고 3D는 똑같으니까요. 3D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X축 기준으로 해서 그리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6000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F하고 DB가 있는데요. DF는 위쪽에 그 지상층에 높이를 정의하는 거고요. DB는 지하층의 높이를 정의를 합니다. X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되고요.
이쪽은 460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플라이를 누르시고요. 자, 그리드가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드의 기준점에 클릭을 해주시면 그리드 배치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잠깐 도면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드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통 그리드 같은 경우에 기둥의 위치나 뭐 구조물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놓거나 이럴 때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그리드 배치하는 부분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그리드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컴포넌트의 위치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자체도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 3D 그리드를 누르시면 그리드의 그 정의되어 있는 값들을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해당 구조체들의 위치 값을 컴포넌트 이름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컬럼을 클릭하게 되면 이름이 그냥 C2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드가 놓여진 상태에서 업데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정보들이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겹침 물량들 있죠? 이쪽에 지금 보면 이제 보랑 겹침 물량도 있고요. 기둥하고 벽들도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모델 컨디션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겹침 물량이 있던 부분들이 다 빠져 있죠. 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겹침 물량이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을 클릭해 보면 인스턴트 네임이 바뀌었어요. 인스턴스 네임이. 그래서 C2의 다섯 번째 기둥이고요. 1층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드 상의 XY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동으로 기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겹침 물량을 빼고 그리드 위치 반영을 해서 데이터가 다 적용이 되게 되고요.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Information Export Tool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전체 물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공정이 있고요. 품명. 품명이니까 이제 기둥이나 보나 이쪽에 기호를 말하는 거고요. 규격도 입력을 하면 이쪽에 나타나게 되고 수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값. 그다음에 거푸집의 재질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거푸집 면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레이어에 속해져 있는지, 레이어 자체는 자동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조체별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드 위치도 좀 전에 컴포넌트 네임에서 따와서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수량 산출서 보게 되면 그리드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그리드 위치로 추출을 해서 수량 산출서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 보시면 뭐 가격이나 제조사 이런 부분들도 속성을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 구조물별로 이제 그 폭, 그다음에 길이, 높이 값들이 다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Export Excel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엑셀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현재 이쪽에 보이는 표 형태대로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이콘이 하나 더 있는데요. Select Model Data From Model Info라고 되어 있죠. 자, 수량 산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이 목록상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바로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시고,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 보가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기둥 중에 C1 기둥 하나 선택하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네, 이쪽에 기둥이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록상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바로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바에서 익스텐션으로 들어가셔서 프레임 모델러로 가보시면 몇 가지 편의 기능이 더 있어요. 딜리트 컴포넌트는 내가 원하는 해당 구조체를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자, 컬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컬럼을 누르시면 컬럼 중에 어떤 걸 삭제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5를 선택하시면 모든 그 구조체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기둥들이 다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온오프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업데이트 스테이터스는 공정 부분을 엑셀 파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엑셀 파일을 다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이쪽에 있는 업데이트랑은 다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컷오프 뎁스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클릭하시면 지금 3000이라고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2포인트 렉탱글로 개구부를 뚫었었잖아요. 이 개구부를 뚫을 때 기본적으로 3000mm 두께만큼 뚫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벽의 두께가 500이면 이 3000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뚫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이 값이 너무 크게 되면 벽들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값을 이쪽에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정 데이터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C드라이브에 사용자로 들어오셔서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앱 데이터로 가셔서 로밍. 그 다음에 스케치업이 있습니다. 스케치업 폴더로 들어가셔서 2018 버전의 스케치업의 플러그인 폴더로 들어가시면 프레임 모델러가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레임 모델러 폴더로 들어가시면 엑셀 파일이 있어요. 워크 타입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죠. 자, 엑셀 파일을 오픈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건데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 이름을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익스텐션에서 프레임 모델러로 오셔서 업데이트 스테이터스를 누르시면 엑셀 파일을 다시 로드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사용법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